자, 계속해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영양은 네. 과일을 크게 좋아해요? 네, 과일을 진짜 좋아해요. 어떤가? 요즘 확 좀 땡기는 과일들이 있어요? 요즘 사과랑 사과도 맛있고 사과 좋지요. 딸기나 딸기. 수박. 그치, 요즘 또 이제 철이지, 수박이. 파인애플. 파인애플. 워터멜론. 망고. 망고. 징어. 바나나. 복숭아. 이런 여름 과일? 준비해 주신 거예요? 네?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 준비는 안 될 거. 왜냐면 왜냐면요 채영이 과일 알레르기가 있대요. 맞아. 아니 과일 알레르기가 있는데 과일을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이겨내고 먹고 응. 제가 견과류 알러지도 있는데 이겨내고 비행기에서 이제 견과류를 막 먹었는데 아 비행기 견과류는 참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근데 기도가 이만큼 부어가지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 네.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도 알레르기 없는 과일은 없어요? 아니 빨간 과일은 좀 알레르기가 있어요. 아 빨간 과일. 복숭아, 사과, 체리, 뭐 자두 이런 그런 빨간 과일은 좀 알레르기. 긁으면서 먹어요. 되게 더럽잖아. 내 얼굴. 되게 원숭이다. 뭐야 이거? 아니 뭐 이쪽 이런 데는 괜찮은데 여기까지 올라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하나만 뽑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과를 제일 좋아합니다. 사과. 네. 사과 알러지가 제일 심해요, 과일 중에. 좋아요, 사과. 자, 그러면 우리 사과 이행시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또 하셨대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애플. 하나, 둘, 셋, 사! 사과야, 넌 정말 맛있는 것 같아. 과! 과! 과도하게 먹지 말자. 아! 자, 계속해서 우리 나경양이 별명이 당신 유학 시절에 당신으로 불렸다고. 아, 남자친구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런 당신이 아니고 예, 예. 당구의 신, 당구의 여신이라고. 여는 없었던 거 같은데. 탐모. 여신에서 지금 멤버. 여는 없었거든요. 여신. 신이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앞에 열을 좀 여신 아니냐 여는 없었대요. 아 여는 없었대요. 당구의 신까지만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당구의 신이라고 불려가지고 네. 네. 포켓볼 되게 치는 거 좋아해가지고 엄청 쳤었어요. 프로 선수들 보면 다 요 자세 이 눈빛에서 앵글 딱 잡아서 카리스마 있게 한번 던지고 그 자세 당구의 무슨 뭐 여신 자세 가능합니까? 네. 아. 네. 딱 그 자세 딱 그냥 딱 요게 있거든요. 그게 왜 안 돼? 자, 딱 언니 나 그거. 아, 오케이. 큐테. 자. 하나면 돼. 당구 큐테죠. 큐테 역할. 자. 당구의 신 레디. 카리스마 눈빛. 액션. 오. 다 들어갔어. 입으로 넣네요.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 마음으로 넣었어. 마음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언니가 잘 치는 거였지. 아, 여신 많네요. 여신 많고 그리고 새로운 언니가 이게 잘 받아주는 게 여기서 어깨를 이렇게 빼주네. 어깨를 이렇게 빼주네. 역시 행복자 도사. 역시 행전도. 행전이에요. 자, 지연양 질문 갑니다. 네. 우리 지연양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 중에 선한 방언을 자주 사용한대요. 전라도 출신인데 제가 어제 또 광주에서 촬영하고 왔었는데 전라도 어디예요? 저는 순천이요. 순천이에요? 네. 순천 너무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순천 살기 좋아요. 순천은 또 들어가면 다 맛집이에요. 맞아! 진짜? 한식 좋아요? 와. 그냥 한상 차림 순천은. 와. 그 지금 그럼 부모님은 아직 순천에 계세요? 네, 순천에서. 순천 아직 계시고 그러면은 뭐 가장 또 좀 활동하다가 먹고 싶은 음식이 순천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우리 지연의 먹방. 저는 순천도 좋은데 저는 벌교 꼬막을 제가 벌교에도 살았어가지고 맛있겠다. 꼬막이랑 맛있어 진짜. 곱창집. 곱창전골. 야 근데 진짜 전라도는 맛있어요. 콩국수가 진짜 맛있거든. 콩국수까지. 진짜 맛있겠다.
별교 그 양념장이 있어요. 양념장. 간장 베이스란 양념장. 그걸 턱하니 올리고 들기름. 그리고 그냥. 아, 맛있겠다. 그 거기에 또 요즘 열무 김치잖아요. 열무 김치. 와, 맛있겠다.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게요. 상상으로 저희가 뭐 CG팀이 없지만 아, 뭐라도 넣어볼게요. 상상으로 한번 이렇게 비벼서 먹는 먹방 느낌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렇지. 자, 벌교 비빔밥 나왔고요. 전 김에 무조건 싸먹거든요. 아, 김에.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입 크게 벌려서 많이 해가지고. 어, 입이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 마지막에 음료수 아니었나요? 마지막에. 어, 너무 먹고 싶네요. 우리 지연 양이 또 추천해준 음식까지 만나봤습니다.